학생, 여성, 성소수자 등 약자들은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강자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으로, 여성은 늘 조신하거나 아름답게, 성소수자는 티나지 않게 존재하여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16살 라이원이고요.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사회 문제 이것저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멋진 사람이 되려고 늘 노력 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걸 페미니즘입니다. 2년 전인 2018년 제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때 이 책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저에겐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미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란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페미니즘 책들 다 보면은 너무 두껍고 글은 많고 읽기가 싫잖아요. 그러다가 딱 발견했는데 다 큰 성인이 쓴 게 아닌 청소년들이 썼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성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억압, 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억압도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고 더 공감이 되고 더 페미니즘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나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자라서, 내가 청소년이라서.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여성이라서 당연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닫혀있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들을 누군가 치료해주지 않아도 제가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이제 상처를 낫게 하려고, 옷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려고 열심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 책 같아요, 저는. 집이 없던 저에게 집이 되어준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음 릴레이 주자는 안정은 언니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가장 멋있는 학생회장이자 늘 고마운 언니이기 때문에 언니가 뭘 읽는지, 그걸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